날씨는 오늘 날씨 33도까지 올라가더니 밤 날씨 비 오고 난리 났어요. 그래도 바람은 안 부니까 다행이야. 치우는 건 내 치우다 완전히 빡쳤어. 막 천둥 번개 치고 어이 난리 났어. 밤새 일인데. 밤새 일인데. 아유, 이만하게 다행이다. 좋아, 좋아. 어휴, 천둥 번개 난리 났어요, 그냥. 응? 크리스마스 등 하자고 난리 났는데도 또 못했고. 연기 쉬어. 와우, 우리 아라가 밖에 불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딱 넘어가기 직전이네. 와우, 좋아 좋아. 여기 딱 나무에 걸려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보이나? 어. 와, 좋다. 구름이 오는 건가? 하늘에서 쿵쿵쿵 하고 쿵쿵쿵 거려서. 밤에 그냥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천둥 번개 바람 엄청 났어요. 엄청 났어. 시드니 저 밑에는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왔나 봐. 지금 호주가 이상해요. 저 브리즈벤 위쪽으로 이 동네는 이 오스트랄리아 지도를 동원하면 반 잘라서 아 쏘리 반 지도에 반을 잘라서 위에는 뜨겁고 막 타요. 타 뜨거워. 엄청 덥대. 밑에는 우리 아래쪽에 있는데 시드니 아 쏘리 바람이 찬가 봐. 밑에 동네는 비가 오고 태풍 불고 어머 이 홍수 나서 저쪽에 아 쏘리 에이 그냥 바람이 바뀌니까 바로 금방 내려갔네. 금방 내려갔네. 아래쪽에는 홍수 나서 난리 났어요. 쏘리 그냥 아주 이 마을이 다 잠기고 지금 난리 나는 홍수인데 위에 동네가 뜨거워서 난리니까 아이고 이렇게. 와 요즘 날씨 여기 시드니 그냥 이대로 여름 지나가도 좋겠어. 위에 더위가 내려오면은 막 탈텐데 아래 동네에 비가 올라오면은 또 물에 장마가 1년 내내 작년에 1년 내내 장마했으니까 아 해가 금방 지네. 물에 풍덩 빠질 텐데 그냥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찬바람 완전 남극의 얼음바람 찬바람. 아 더울 땐 더워도 얘네들은 너무 좋아해요. 완전히 사내의 여왕. 애들이 꽃이 이 지금 이 기온을 굉장히 좋아해. 아이고 얘네들도 시원한 바람에 좋아요. 더위는 해를 가려줘도 예, 시원한 바람에 너무 좋아해. 아이고 찬바람 들어가야 되겠어. 아유 조심조심. 내일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술까지 다 끝나고 괜찮으면은 집으로 올 거고 지혈이 안 돼서 힘들면은 병원에서 자야 될 거고 그래도 일단은 체크하면은
체크하면은 이제 회복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 덴드봉이 이렇게 꽃이 엄청 작년보다는 못하지만, 왜냐면 내가 줄기 가지를 잘라져 버렸거든. 이렇게 꽃이 아이고 산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는 할 수 있겠어요. 꽃이 엄청 올라와서 폈어요. 근데 속에 이렇게 빨간 꽃이 요거 정상적으로 딱 요거 하나 폈네. 이렇게 요게 진짜 꽃 한 송이 이렇게. 네, 늙은이 손이 나와서 가지. 아유 이렇게 이쁘게 빨간 꽃이 터질 거예요 이제. 내일 햇빛, 내일 엄청 덥댔는데 31도라는데 그럼 32, 3도가 될 거예요. 햇빛 가리는 거를 아침 일찍 해주든지, 아니면은 집을 지키는 남인선 보고 잘 하라고 하든지 해주고 가야지. 아침부터 새벽부터 뛰어 달려나가서 뻗어가 검사하고 3시 시술 예약형대 미리 가야 되고. 그냥 빨리 처치할 수 있어 다행이죠. 그래도 크리스마스 휴가들 선생님들이 가니까 빨리 해줘서 다행이고. 에이고 애들 방학하기 전에 다 처치할 수 있어 다행이고, 그냥 이만하길 다행이죠. 좋아요. 풍성하니 좋다. 내일 못 보니까 돌봐주러 나온 거야. 물 줄 거는 물 주고. 우리 아라가 불 난다고 했으니까는 딱 먹혀서 나왔는데, 시간 금방 넘어갔네. 좋아. 오늘도 건강하게 즐거운 하루 됐고, 모타라니 좋지요. 모타라니 차가 차차차차 나갈 순서대로 뒤로 들어왔으니까 좋고, 내일 모든 게 잘 되라고. 모든 게 잘 되라고 기도해요. 잘 되겠죠. 좋아. 좋다. 정말 좋다. 얘네들 너무 좋아요. 물 먹는 하마라 진짜 물만 주는데, 물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로. 좋다. 다들 꽃이 난리 났어요. 잘 갔다 오라고 응원해주는 꽃들이 있어서 좋아요. 좋아. 좋다. 항상 이러고 싶어. 건강하세요. 바이. 행복한 저녁, 평안한 저녁 되세요. 정말 좋다. 굿모닝. 오늘은 즐거운 하루, 건강한 하루 돼야지요. 아침부터 이제 미리 스크린 내려두고 하루 종일 집 빌 거니까 이렇게 자고 매박하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무탈하게 우리 살아서 만나자. 우리 뜨거운 열기에도 오늘 31도, 2, 3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내가 오늘 잘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막 피워주네. 땡큐. 이렇게 이 녀석도 그냥 빨갛게 버건디. 저 녀석은 블루이 하얀
네이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아, 얘네들은 싱싱하게 건강하니 막 포기포기가 얼마나 건강한지 좋아요. 언제들 클래? 아이, 소식 없는 녀석들. 내가 너무 소식 꺼져진다고 맨날 혼났는데, 얘는 너희들도 못 사게 그런 게 아닌지 몰라. 그들 딴. 에이, 오늘은 이렇게 보고 둘러보고, 빙 둘러보고,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괜히 마취, 전신 마취하고 뭐 한다 그러면은 괜히 괜히 겁나지. 자카란다 꽃이 한창이에요. 태풍을 불어도 살짝 불었는지 비도 안, 비 안 오니까 안 떨어지는 거야. 비 오면은 막 떨어질 텐데 비가 그래도 살짝 오고 하니까 안 떨어져요. 바람, 날씨가 좋으니까 꽃이 정말 오래가네. 10월, 11월, 10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11월, 12월 중순까지는 피니까 비 오면 다 떨어지겠지. 난 네가 너무 좋아. 좋아요. 다 물 미리미리 물 주고, 물 주고, 다 돌봐주고, 햇빛에도 잘 견딜 수 있게 스크린 내려주고. 좋아 좋아. 너는 왜 자꾸 내 발밑에서 왔다 갔다 하니? 아, 지가 무슨 호위병처럼 그냥. 응? 여기 하얗 노랗게 꽃 폈네 이 녀석. 이뻐 이뻐. 좋아요. 너는 새들 지켜라. 새. 자. 잘 갔다 오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현관문을 나서면 바로 보이게 이렇게 옮겨놓고, 데이지가 역시 분위기를 밝게 해주니까 꽃이 밝게 해줘요. 이렇게 아침 인사하고 빙 둘러보고. 아, 얘는 이제는 바꿀 때가 됐나봐. 이제 2차. 자. 2차. 네가 이뻐요. 이렇게. 잘 지냈나? 환경이 바뀌어서 잘 지내나? 이것도 다 2차 올라오네, 돼지. 헤헤. 이것도 잘 지내나? 하루 종일 진정 없어도 잘 지내나? 그치. 이렇게 한 바퀴? 좋아요, 좋아. 항상 나갈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고, 5분만 미리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할려나가? 더 활짝 펴가지고. 이렇게. 뒤쪽에는 흙을 너무 많이 헹가봐. 내가 갔다 와서 저기 나오긴 거 있네. 착한 놈들. 그 좀 붙여놔야 돼. 더 위로 올라와야 돼. 너무 푹 들어갔어. 수국. 이뻐, 이뻐. 오, 문질하니. 이렇게 입 열었네. 아, 좋다. 오늘 많이 또 열 거예요, 아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즐거운 하루.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바이.
20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지, 건물이? 200년? 역사가 200년이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명동길 같이 제일 번화한 도시였는데, 저쪽 시티로 다 옮겨서 지금은, 아까워. 옛날에 건축 형식이 이렇게 좀 귀엽고 했는데, 그래도 점점 이제 리모델링해서 여기 브로드웨이 살리기 하잖아? 브로드웨이 길 살리기. 그렇다고 그 핫한 그런 데는 안 될 것 같아. 나 다리가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 우리 옛날에 다니던 그 20년 전에 그 번화한 그 다리마거가 아니야. 이게 뭐라고 완전 유령에도 있잖아. 그 다리마거의 그 상권이 그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그쪽 아쿠아리움 그 주 쪽으로 핫한 그 레스토랑들 거기 생겼잖아. 그래서 다 옮겨갔는가 봐. 아우 이런 이 도시, 이게 시드니 브로드웨이 상징이었는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새로 현대적인 건물 들어오니까 좀 낫나? 굉장히 오래간만에 여기를 매일 달렸으니까 하여튼 매일 달렸다. 하여튼 내일 픽업하러 지은이는 10시만 되면 도서관 앞에 못 맞춰 있어가지고 짜증났다는데, 10시 문 닫는데 그럼 어떡해. 딸들인데 대기해야지. 그 시절이 가끔 그리워. 그래도 그때는 정말 아 무슨 힘으로 그러고 살았는지. 지은이는 그 시절에 굉장히 처절하게 살았대. 졸업해야 되지. 너무 힘들었대. 좋다. 그 시절에 처절하다고 하지만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공부하고 살았으니까 지금 인생이 그래도 편한 거 아니냐? 자리 잡을 수 있고. 여기가 라이프 하우스지. 여기가. 이번에는 면담하자며. 와 옛날 집이라 샌드위치 집이지. 길게 놓고서는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앞에 장식만 한 거 다 실바도 돼. 길거리 레스토랑. 괜찮아 운치 있네 시티니까. 응 아니야 괜찮아 가. 출발. 이제 벌써 이제 뻗하고 검사 끝나고. 그쵸. 얘 왜 못 들어가고 있을까? 아까 들어왔는데. 널널한데 뒤를 못 보니까 불안한 거지. 할머니네. 이런 데도 실내 들어가면 길어가지고 굉장히 넓어. 집 괜찮다. 브로드웨이니까 시티 가까이니까 이렇게 시티네.